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 뭐 근래에도 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가장 이제 젊은 나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돈은 그냥 무진장 많았으면 좋겠다. 예. 이 돈의 양이라는 게 그냥 뭐 끝도 없는 한마디로 다다익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저희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돈을 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20, 30대들 뭐 40대까지도 돈은 일단은 그냥 바닷물처럼 그냥 뭐 태평양처럼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깨달아지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이게 돈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뭐 60, 70, 80 넘었는데도 계속 돈돈 하시는 분들은 왜 돈돈을 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 비해서 돈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건 맞아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기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20대 때 그 기준 정도를 못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20, 30대 때 생각하는 부자는 뭐 우리 드라마 탤런트,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부자 또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뭐 유지 정도 되는 부자 뭐 이런 사람들 정도만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되게 막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뭐 노인 빈곤층이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약간 좀 쓸 돈이 없으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돈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0, 30대 때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기준과 60, 70대가 가지고 있는 부자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양에 다른 게 아니라 60, 70, 80대가 되면은 이제 부자의 개념을 뭘로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일정 양의 돈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빌딩 한 채가 있고 뭐 이렇게 큰 뭐 몇천억 있고 이런 걸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104세가 되는 이제 김영석 교수 같은 분들은 절대로 돈 많은 걸 부러워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개념은 어렸을 때도 별로 그 10대, 20대까지도 별로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다가 30, 40대 때 막 그 욕망이 올라가다가 다시 6, 70, 80으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왜?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대, 20대, 그리고 70대, 80대는 이 돈에 대해서 별로 이제 흥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도대체 왜 오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죠. 너무 부자면 피곤하다. 네, 너무 부자면 피곤하죠. 왜 너무 부자면 피곤할까?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부자라는 거에 대해서 아, 저 사람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니까 아, 성공했어, 대단해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됐겠지 또는 부모한테 받았을 거야 또는 저 사람들이 뭔 나쁜 짓이 없더라도 한번 캐봐야 되겠다 저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됐는지 일단 부자라면 일단은 욕부터 하고 보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자들 중에서 이제 뭐 최부자라든지 경주 최부자 이런 사람들이 뭐 그 흉년에는 곡식을 풀고 예, 곡식을 풀고 이제 주변 뭐 심리 안에 뭐 거지가 없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썼다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도드라지게 부자 혼자 부자인 경우에 도드라지게 혼자 부자인 경우에 그런 것들을 풀지 않으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협공을 당할 수 있는 정말 뭐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 욕을 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싫었던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싫었던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부자가 되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부자가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눈독을 들이는 데가 이제 정부입니다. 예, 국세청이죠. 예,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유리알처럼 보기 시작해요. 당신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안, 너 부자라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라는 원서의 부자는 뭐냐면 그냥 입소문으로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이제 상장된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유 우리 뭐 옛날로 따지면 뭐냐면 뭐 쌀 몇 천석 나오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고 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문서, 땅 문서라는 집 문서 이런 문서가 있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문서를 써준 그 문서가 있는 그런 어떤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상장 기업의 오너들이겠지. 상장 기업의 오너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그 주안점을 보는 게 일단 정부예요.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그러면 이 기업을 통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건 당연한 거고 또 너는 너 개인적으로 혹시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이익을 떠나서 네가 그 회사에서 뭔가 불합리한 또는 불공정한 어떤 이익을 취해서 그 이익을 취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또 제대로 안 냈을 경우도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상당히 그 세밀한 그런 스캔을 이제 받게 돼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삼성 뭐 승계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공공연한 어떤 그 공권력에 의한 일단 감시를 받게 되고 이제 부자는 일단 이게 이제 아주 큰 부자가 아니다라도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우리가 모르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 모르는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회사들이 많단 말이야.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사람들 다 부자, 소위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 부자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실제로 깠을 때 순자산이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뭐 회사의 어떤 뭐 주식을만 가지고 있어서 실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고 자산은 이미 다 그냥 주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뭐 회사의 운영자금에 그냥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이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없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소위 30-40%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부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죠. 정부의 감시를 받는 게 참 힘들어. 특히 해외여행 갈 때라든지 뭐 비행기 탈 때 그리고 또 어디 뭐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낼 때 이럴 때 엄청난 감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또 뭔가를 어떤 뭐 취득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개인 취미도 있을 것이고 뭐 차를 산다든지 또는 뭐 해외 부동산 같은 걸 살 때도 저게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고 또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회사의 오너가 됐을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대주주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식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도 본인이 대주주로 등록돼 있으면은 자기가 그 주식을 판다고 공시를 해야 돼.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뭘 팔든 말든 내 맘이지라는 게 아니야.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든 거야. 내 주식도 내가 공시를 하고 팔아야 돼요. 내가 얼마 사겠다, 얼마 팔겠다. 대주주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거에 어떤 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제약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뭐 또 상속세 이전세는 말할 것도 없이 FM대로 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의외로 옛날에 뭐 쌍팔년도 시대나 그렇지 실제로 재산을 어떤 은닉을 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제 정부의 어떤 간섭을 받게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기업의 이제 직원들도 그렇지만 동네 사돈의 팔촌의 이제 관계자들 그 관계자들의 눈이 엄청나게 매서워요. 예. 예를 들면 뭐 회사의 오너다. 그러면 본인이 뭘 입고 다닌다 그래도 옷이 아 전 우리 노동력을 빨아먹고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구나. 우리한테 월급 제대로 안 올려주면서 저렇게 아주 그냥 우리가 쫙 빼고 다니는구나.
제가 이렇게 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오너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도 오너라면 잠바닥 입고 다닐 거예요. 왜? 잠바닥 입고 다녀도 내 월급 좀 안 올려주네, 뭐, 어? 회사에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네 하고 욕을 먹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말쑥하게 빼 입고 만약에 저기, 응? 회사를 다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정희 시절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막 부채 에어컨 안 키고 부채 키우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런닝구에 이런 거 입고 다녔던 이유가 뭐겠어요? 18년 독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지. 욕먹을 일도 많고.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참 두려운 거죠.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독 그렇죠. 이 미국처럼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부자가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엄청나게 많아서 사람들이 뭐 구분도 안 돼. 누가 부자인지 누가 아닌지도 막 모를 정도가 되면은 크게 어떻게 문제가 없는데 이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산이 70%고 그 중에 30%만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어딜 가서도 뭐 다 걸려요. 숨을 데가 없어, 대한민국은. 돈 있다고 소문나면은, 예, 부모 자식들부터 달려옵니다. 예,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얼마 전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1%가 되면은 순자산 29억만 있으면 된다. 예, 순자산 29억. 근데 여기서 말하면 이 순자산 29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29억밖에 안 되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29억만 있으면 마음 편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마음 편하게. 왜? 290억이나 2,900억이 있어도 세상 편하지 않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을 막 거기다 갖다 줄 수도 없고 돈도요 함부로 누굴 줄 수도 없어. 돈을 내가 누굴 줬다고 소문나 봐요. 너도 나도 달라고 손 내밀고 난리야. 왜 이제 걔만 줬냐, 난 안 줬냐, 왜 4천만 줬냐, 5천수가 아니냐, 6천도 줘야지, 7천은 왜 안 줘, 8천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누구한테 인색한 이유는 뭐냐면 인색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누굴 줬다고 했을 때 그 소문이 나면 여기저기서 손을 벌리는데 또 그 사람을 두 번째를 주고 얘를 죽으라면 이게 어떻게 끝이 없는 거야.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것도 이거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누구한테 이렇게 뭐 기부를 하거나 뭐 선의를 베풀고 싶어도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깔끔하게 얘기가 진행되지 않고 내 기분에 의해서 누구누구 막 주고 안 주고 이러면은 죽으라서 욕을 먹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부자가 인색하려고 인색한 게 아니야. 내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돈을 주더라도 기준이 있게 줘야 되고 아무나 돈을 줘서도 안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야. 왜 난 안 줬냐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또 명심하고 계셔야 돼. 예. 네. 그래서 돈이라는 게 차라리 그냥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뭐 예를 들면 29억이 있어. 29억이 있다고 그래서 저걸 내가 뺏어 먹기에는 좀 적은 것 같고 근데 자기 혼자 먹기에는 넉넉해. 이게 바로 진정한 부자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저 29억을 3명이 달라가지고 돈을 3등분해서 나눠달라 그러면 좀 적잖아. 예. 근데 또 저걸 혼자 먹으면 넉넉할 것 같아. 딱 이런 상태. 이게 골디락스야. 이게 골디락스. 집 한 채 하나 있고 차 몇 대 있고 현금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체 투자 좀 있고 이러는데 뭐 현금 자산을 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야 너 집에 있는 그림 좀 팔아서 나 좀 줘. 또는 뭐 너 그 주식 좀 팔아서 몇 억 좀 줘. 또 뭐 너 코인 있으면 코인 좀 팔아서 뭐 주든지 뭐 집이 뭐 말고 자동차도 있다면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위 1%가 뭐 29억인데 그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29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 1%라는 게. 그 1%라는 게. 그러니까 뭐 1% 정도가 됐을 때 내가 정말 부자가 되겠다. 여러분들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내가 정말 몇천억 부자가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미리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큰 부자는 하늘이 되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력을 해서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예. 뭐 IMF라든지 6.25라든지 뭐 월남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 아주 큰 전쟁이라든지 어떤 재난이 있어가지고 누군가의 재산이 완전히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고 이래야지 나한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라든지 뭐 강방천 뭐
A+S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것은 IMF 때예요. IMF 때. 그리고 이제 그 뭐 6.25 다음 직후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재벌들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고생하고 나는 못 벌고 이 사람들만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막 내가 나 어떻게든 막 어디 하버드 MBA 갔다 와가지고 큰 돈 벌어야지, 큰 부자 돼야지. 그건 어려워요. 그건 어렵습니다. 개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재테크 역량을 아무리 총 집결해도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늘리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그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그때 시대의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나 재벌 됐어, 부자 됐어 해서 책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책 쓰는 사람들의 99%는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의 환경이야. 큰 부자는 뭐 세이노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사람들이 운이 좋은 거야. 그냥 개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반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1% 정도 되는 건 개인이 노력할 수 있어요. 0.1%는 안 돼. 0.1%가 뭐 76억 이러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제가 봤을 때 개인 노력으로 1% 정도의 부자, 대한민국 1% 정도의 어떤 것은 우리가 뭐 부자라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자산은 뭐 29억 정도가 부자, 순자산. 근데 그 정도가 가장 편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편한